먹어야지. 아, 생각을 안 하네. 어디에? 저 안쪽에. 왜 안 하지? 복숭아에는 이 그 이가 키안기가. 어디 있는 거 키아서 몰래. 그럼 내년쯤 되면 더 먹겠지. 날씨 비동산이. 와, 잠결인 것 같다. 그렇지 않을까? 산책로 가면 깨가지고 이게 된 게. 그놈의 깼다 하는 거 하지 마라. 이거 그만 틀렸다. 아, 진짜. 닭강정. 맛있더라. 저으니까 할로. 여우 라고 가면 돼, 그치가. 아니. 뭐 있나? 이제 또 한 달 있다가 딸 것들이 뒤쪽에 있지. 아, 간단한 것들. 지금 아직 안 자란 것들. 저도 맛있더라. 옥수수는 어디 심어도 다 잘 된다, 그래? 이거는 맛있는데, 뭐. 맛있지? 이모 용천에서 옥수수 농사 지으시고, 그런 것 같은데. 결혼하기 전에. 그 가서 인구 좀 해줘야지. 같이 가자 해가지고, 갔지. 와. 그때는 그래. 한창 잘 먹을 때 아닌가? 겁나 잘 먹었는데 가자마자 아이고 왔나 무슨 뭐 막 탕국수끼리 주대. 진짜 근데 우동 사발에 이빠에 잘 먹어줘야지 또 예쁨 받는다 아이가. 안 그래 싹 삐었지. 아이고 잘 먹네. 한 그릇 더 먹으라 이러면서 한 그릇 더 주대. 근데 그때도 나라도 잘 못 먹었다니. 그래갖고 한 그릇 더 먹었지 진짜. 토나고 참아가면서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와 이러면서 그래갖고 삼계탕 또 싹 한 가지 또 꺼내주대. 나와가지고 밖에 토했다. 너무 많이 먹어요. 닭강정아. 안녕하세요, 바깥생활입니다. 오늘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. 한 두 달 만에 온 것 같은데 옥수수 수확하러 왔습니다. 저기 저 친구가 어저께 와가지고 일부분 쳐갔고요. 지금 보니까 약간 상태가 개판이긴 한데 오늘도 저기 한 3분의 1 정도 하겠나? 거의 다 자란 옥수수만 거둘 거예요. 옥수수 지금 익어서 저 친구는 쪄서 먹었는데 맛있다고 하거든요. 제가 장갑 들고 와서 시작해야겠다. 김군입니다. 오랜만에 나오는데 거의 한 두 달 만에 왔다 아이가. 이거가 이제 감자는 이제 심하게 했고 이제 그 고구마나 맛있고 고구마는 이빠 이제 저 옥수수 이제 점화에 이제 뽑아 저 파 좀 뽑아가야겠구만. 파님 몇 개 뽑아가라. 옥수수 겁나 맛있더라. 방울 토마토 그렇죠. 어제 참외도 몇 개 따고 참외? 아 참외 이거 또 잘해. 오면 한 번. 주어도 두 개 달려있네. 노란 많이 달려있네. 노랗게 익은 거 달렸다. 심었는데, 감자 먹고 바로 심었네. 감자 먹고 살란가 했더만 살아갖고 이게 달리네. 닭강정아! 말라 비틀어지는 건 이건 이제 안에 알이 꽉 차 다 익은 거거든요. 근데 조금 덜 마른 거 있다 얘가 보면 저거는 좀 끝에는 말랐는데 안에 덜 말랐다 얘가. 아, 시커멓게 된 거 있다라고. 이렇게 돼야지 이런 걸 붙어야 돼. 그럼 이제 알이 다 익은 거거든. 땀 어떻게 돼 있냐면 보통 요래 들고 가거든요. 요래 쪄야 맛있으니까. 그래. 많이 안 돼야지. 많이 안 될까? 좀 버튼 붙이놓고. 아, 이거 좀 괜찮네. 이 집에
이쁜 거 심었네. 알록달록한 거 심었네. 알록달록이 좋아. 알록달록. 난 샛노란 거 좋아하는데. 샛노란 거 맛이 또 내 스타일 아이데. 요건 좀 더 차야 된다. 그러니까 요건 좀 더 말랐다 얘가. 그러니까 위에 차고 있는 중이네. 아, 좀 더 더 찼겠지 하면. 그러니까 수염이 바짝 마른 거다. 마르고 좀 군더더 이런 걸로 지금 따고 있거든요. 좀 바싹 말랐다 보여도 안에는 덜 마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딱 만졌을 때 좀 알이 꽉 찬 것들. 이제 조금 덜 빈한 거는 좀 더 캐와서 알이 좀 더 차면 따물라고 놔놓고. 짠도 크겠나. 아. 파라거스를 보러 왔습니다. 제가 보기에 아스파라거스는 조졌네요. 아스파라거스 맞나? 저거 나 조지던데. 진짜 크고 있다고. 언제 그럼 언제 따먹는데? 그래. 자, 오늘 생각보다 노동 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. 지금 옥수수 한참 땄거든요. 따가지고 지금 커뮤니티에 제가 바로 일단 올릴게. 올려가지고 받으실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한 5개씩 하면 되겠죠. 10개씩. 그래, 아까 10개씩 3명이 낫겠다. 한 10개 한번 세알리 볼게요. 세알리 보고 한 3분 정도 제가 나눔해 드릴게요. 열심히 키웠습니다. 오늘 이거 지금 한 거 다 치하고 보니까 아우 되네. 이것도 기... 나임이 아버님 다음에 강도약 할 때 한번 초청할게요. 그때 한번 같이 하시지. 네, 그러면 와 오랜만에 되네. 첫날 이후로 좀 거저 빨았는데 오늘 좀 되네. 나무 심은 이후로 오늘 좀 빡시네. 그래서 나무 좀 쓰러졌다. 가자. 가자 이제. 예,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